사실 제 멋대로 사는 스타일이었거든요.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고, 이제는 결혼하니까는 아내 그리고 제 딸의 입장에서 생각을 많이 하려고 해요. 윤아야 씨. 아, 저는 진짜 이 사연에 너무 이입을 했어요. 딸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이해가 가고요. 그런 차원에서 저는... 고민이다. 예. 네. 네, 고민이라고 생각된다면 버튼을 눌러주시죠. 한 번만 눌러요. 두 번째. 5, 4, 3, 2, 1 됐습니다. 불 같은 남자 조금 좀 이렇게 삭혔으면 좋겠는데 끝자리 보여주시죠. 자, 135표가 지금 1등입니다. 134. 진짜? 100. 이게 많았는데. 아버님의 의도는 모든 분들이 다 인정할 겁니다. 다들 인정하시죠? 인정! 네, 다들 인정하지만 아버님의 건강을 굉장히 걱정하시고 잘못될 일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걱정스러운 거예요. 아버님 좀 받아들이시겠어요? 네. 네, 부인에게 따뜻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. 걱정 많이 했지? 앞으로 걱정 안 하게 해줄게. 제 사연은 너무나 억울하신 분입니다. 네. 이거는 어떻게 고칠 수도 없고 뭐 해결의 방법이 없고 너무나 억울하신 분. 본인이 나오시는 거예요? 한이 맺힌 분입니다. 예. 안녕하세요. 32년째 억울하게 오해받고 사는 남자입니다. 차 타고 가다 길을 물으러 창문만 내려도 어머 깜짝이야 어머 깜짝이야. 여자분이거든요. 왜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냐. 정말 놀랬어. 그런 목소리 있죠. 뭐 담배 많이 핀 여자들은 뭐. 엄마 깜짝이야. 여자들은 화들짝 놀라며 도망가 버리고요. 여자친구 집 앞에서 여자친구를 기다리기만 했을 뿐인데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합니다. 사람들이 저한테 이러는 이유는요. 다 제 얼굴 때문입니다. 법 없이도 살 사람이 바로 저거든요. 제가 남들보다 조금 인상파라는 이유만으로 착하게 잘 살고 있는 저를 자기들 마음대로 오해를 합니다. 뭐 어떻게 생기셨길래. 진짜 제가 제일 억울했던 일은요 지난달에 있었습니다. 신호 대기 중이던 제 눈에 들어온 폭행 현장. 엄청 취한 한 명이요 택시 기사님을 무지막지하게 때리고 있더라고요. 당연히 전 보자마자 내려서 취객을 딱 잡고 경찰을 불렀죠. 출동한 경찰은 저에게 오더니 그 당신 뭡니까 그? 왜 이유 없이 선량한 택시 기사를 막 때리고 아니 정말 저야말로 선량한 시민이거든요. 묻지마 폭행범을 제 손으로 잡고도 오히려 경찰한테 폭행범이라고 욕먹는 이 괴로움을 아시나. 아버님도 많이 그러셨을 것 같은데. 저 말이죠. 진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해하시는데 술도 잘 안 먹고요. 남자들끼리 하는 그런 욕들 욕도 안 합니다. 야. 눈물도 너무 많아요. 오죽하면 제 별명 소녀예요. 남자분인데. 완전 기대돼. 여러분, 여러분도 제 얼굴을 보시면 그렇게 무서워하실 건가요? 이렇게 보내주셨네요. 이렇게 세 분은 뭐 외모 때문에 오해받은 적 있어요? 있었어요. 알려지기 전에. 유명해지기 전에? 그리고 그 당시에 택시, 합성 택시 시대 때 여학생들이 많이 겁나긴 했어요. 겁내했다고? 예, 겁모습. 왜? 모르죠? 갑자기. 좀 많이 순해졌지만 옛날에는 좀 더 많이 날카롭게 생겨가지고. 진짜? 잠깐만 안경 살짝만 이렇게 벗어보시면 안 돼? 없어요. 몸매가. 매섭네. 강하긴 하네요. 저도 뭐 연예인 좀 잘못 알아본 경우가 좀 있어갖고 뭐 박진영 씨로 뭐 잘못해요? 진짜? 같은 그 부류인 것 같아요. 네, 느낌이 좀 그렇다 그래요. 좀 조금 살 빠졌을 때는 좀 약간 뭐 이서진 씨도 좀 닮았다. 아, 그건 좋네. 네.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거야. 범인의 당사자가 저희들한테 사연 보내주셨는데 얼마나 고민되면 얼굴 빨리 보고 싶어요. 네, 너무 궁금하죠? 궁금하다. 예. 자,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.